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울트라에 빠지면 섭섭한 건 뭐다? 바로 수요일은 우리 동네 찐 맛집 희진이죠. 이런 희진이처럼 요리에도 빠지면 섭섭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요, 많은 분들이 작다고 하지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거 많이 먹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별명인데 보통 마르신 분들이 이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딴, 따다단, 따다단. 바로 멸치입니다. 나도 갖고 싶다, 그 별명 멸치. 보통 멸치하면 기장이나 남해 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이 싱싱한 제철 맞은 멸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새하얀 속살에 통통한 굴까지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가보실까요? 가자! 세종까지. 예쁘신데 네네. 이 앞에 있는 조금 좀 징그럽게 생긴 맛있게 생겼죠? 네. 이게 뭐예요, 생긴 게? 이게 멸치예요, 멸치. 에? 이게 멸치라고? 근데 어제 밤에 이제 잡은 거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부산은 대변해서 가지고 왔어요. 얘가 너무 싱싱할 때는 네. 비늘이 잘 안 벗겨져요. 꼭 손질하실 때는 면장갑을 껴야 되는데. 면장갑에 이렇게 해야 잘 벗겨져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를 따고 한번 훑어주면은 내장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우와, 원샷 원킬. 그죠? 되게 사장님이 엄청 쉽게 하셔가지고 저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비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액시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잘 하셨는데요. 너무 쪼그르면 이게 살 다 터져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쪽을 이렇게 탁 꺾듯이.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 빼보세요, 일단. 하나씩 안 하죠? 네네, 여기 밑에 내장 있죠? 내장을 네. 엄지손톱으로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 오, 어렵다. 좀 살이 다 터졌어요, 지금. 죄송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손질하는 게 좀 틀리죠? 아, 그죠? 제가 먹을 거라 괜찮아요. 네네. 그죠?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걸 매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거제도에서 멸치 어장도 하시고 굴 어장도 하셔가지고 뭐 새벽에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놓으니까 이제 얘네를 다루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물고기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살이 좀 탱글탱글해서 이걸로 도대체 어떤 요리를 하는지 사장님, 이걸로는 어떤 요리를 하는 거예요? 볶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제 회무침이나 쌈밥. 저는 어릴 때 쌈밥 되게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제 우빵멸치라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위에 그대로 떨어진 애들만 가지고 오는 거라서 다른 멸치랑은 좀 틀리죠. 원래 이거 하기 전에 꼬리 이렇게 다 잘라서 이제 다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무침이 되고 이대로 쓰면은 쌈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이렇게 쌈밥을 해버리면 살이 물러져가지고 아, 적사. 그죠. 아. 탱글탱글하게 됐습니다. 되게 빠르시네요. 이렇게 안 하면은 손님을 쳐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굴은 많이 안 씻어놓거든요. 왜냐면 씻어놓으면은 못생겨져요, 굴이. 이런 굴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똥꼬가 안 찢어지고 날개가 안 터지고. 제가 가지고 오는 굴은 거의 이렇게 생겼고 이런 굴이 잘 없어요. 좀 저는 끓였을 때 그래 얘가 좀 되었다. 탱글탱글한 느낌. 굴은 자부심이 엄청나요. 이거 이제 제가 만든 된장 소스거든요. 짜작!
식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대변해서 다 드셔보시고. 그래서 약간은 국물이 있게 해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한 좀 드리고 이제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꼬리가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살짝 잘라주는 게. 그리고 가시가 조금 세가지고 아무래도 드시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신선도 떨어지는 거 싫어해서 안 해요. 좀 바쁘긴 많이 바쁘죠. 얘는 이제 막걸리에 멸치를 살짝 담가두면 조금 더 멸치가 담백한 맛이 나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저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먹었을 때랑 이제 먹으면 얘가 좀 더 간이 된 느낌?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엄마한테 배운 대로. 이거는 저희가 고추장으로 만드는 소스거든요. 와, 저는 이런 상을 처음 받아봐요. 멸치로 만든 한상. 멸치로 해무침도 하고 튀김도 하고 쌈밥도 하고.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 튀김이 빛깔 보세요, 빛깔. 멸치가 이렇게 고소한 거였어요? 씹을수록 그 고소하고 그 담백함이 계속 올라와요. 와. 해무침 먹어볼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멸치라고 말 안 하면 멸치인지 모를 것 같아요. 우와! 먹자마자 너무 부드럽게 싹 씹히는데요? 진짜 말 안 하면 멸치인지 모를 것 같아요. 멸치가 이런 맛이었어요? 제피랑 먹어도 맛있고 막걸리를 부르는 맛. 이것도 궁금해요. 쌈밥. 근데 제가 처음 먹는 거라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사장님, 사장님! 어!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쌈 한 개 드시고요. 저희가 멸치가 기장 대멸치라서 뼈가 좀 곡셀 수 있어갖고, 멸치 뼈를 바르신 다음에 살 부분만 올리시고, 땡겨 조금이랑 고추 한 개, 마늘 한 개 올려 드시면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오! 환상! 예. 이건 환상의 나라로. 네,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세 손까지. 와! 이 안에 멸치 있다. 육질이 살아있어요. 멸치의 육질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숨은 멸치 찾기 난이도 별 하나. 이 우거지랑 합쳐지니까 맛이 조금 더 풍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멸치는 그냥 육수만 내고 볶음으로 해먹는 그 작은 친구가 아니라 요리로 해먹을 수 있다. 멸치도 고기다. 육질이 살아있다. 이대로 그냥 나오는 육수. 이 색깔이 지금 굴 색깔이잖아, 굴 색깔. 맛있어요. 이게 다대기예요, 저희한테는. 빨간 다대기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칼칼하고 제일 맛있어요. 굴국밥. 와, 너무 개운한데요? 아니,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맛이에요. 이 딱 인상이 뜨거워서 딱 써줬다가 미간이 펼쳐지는 맛. 굴 보세요. 크기가 지금 숟가락에서도 튀어나왔어요. 너무 커서. 원래 굴은 그냥 씹으면 싹 사라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20번은 씹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그 육즙이 퍼집니다. 딱 먹고 드는 생각이 굴도 고기다. 와, 굴이 담백함이. 어릴 때 워낙 굴을 많이 접하셔가지고 그냥 굴을 때려 박았다.
사전처럼. 밤 드셔보실래요? 아, 시원한데. 아, 네. 안 비려요? 아, 비리지도 않고. 어, 참 맛있네. 아, 전도 보니까 바삭하니 겉바속촉. 아, 정말 좋아요. 네. 진짜 시원하고 담백하고 상당히 맛있고 좋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소개하게 돼서 그래 같이 하게 됐어요.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노래소리가 널리 퍼져나갑니다. 무대에서 그러니까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재능과 열정. 노래는 그냥 마음을 좀 좋게 해주고 악기는 그냥 좀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가 들려서 많이 있어요. 해피바이러스가 전하는 행복의 노래,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래요?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매일 출근해 열심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가지고 내일을 열어나가는 부지런한 모습. 이런 직원들의 큰 즐거움이 하나 있었으니. 1, 2, 3. 바로 사내 브라스밴드인 해피바이러스 활동입니다. 부부가수 해와 달이 5년째 이들을 지도하고 있죠. 지도라기보다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죠. 우리 애가 이제 지적장애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관심인도 많고, 우리가 삶의 한 일부죠. 그래, 해피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지만 천사들이라서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 내가 만약에 이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음악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참 힘들었겠다는 걸 많이 느끼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선생님들이 모두 하나 돼 만드는 하모니. 합주가 가능할까 처음엔 다들 의문을 품었지만 해피바이러스는 당당히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실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죠. 단원들은 노래 실력도 무척 뛰어난데요. 우리 저 현욱이 누이 한번 하자, 누이. 하여간 빼는 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해피바이러스 악단 활동은 직원들의 교육과 단합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단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 업무를 하는 게 저희도 해보지만 되게 지루해요. 그리고 하기 싫고. 그때마다 새로운 활력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직원들이 다 같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화천군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같은 식구가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일님 안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경찰서장 표창장을 받게 된 이재일 사원. 와, 정말 축하합니다. 햇님 홍기성 선생님도 아빠 미소로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쁜 자리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지적 발달 장애인 난타팀인 태풍 별빛이 우렁차게 무대를 엽니다. 우리 장애인들 사랑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대표곡입니다. 축복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받는 해와 달 부부의 듀엣. 만나고 싶소. 위로를 주는 두 사람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해피바이러스 제자들의 얼굴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의 표정에도 은은한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이어지는 장애인의 날 기념 노래 경연 대회.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이 오늘만큼은 악기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천군의 속사포 래퍼 성현빈이 부르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가사를 보면서 안 틀리고 읽기도 힘들다는 악명 높은 랩. 이걸 선곡하다니 대단한데요. 아, 노래방 가서 한 곡만 계속 연습했어요. 근데 처음엔 힘들었죠. 아, 근데 매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 장애인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무대 올라가서 듣는 사람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친구들도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 하는 자체만 해도 저는 참 보기가 좋아요. 제가 또 긴장돼서 떨리고 제가 저 잘해야지 자꾸 그런 게 그 욕심이죠. 이어지는 무대는 해피바이러스의 트로트 왕자 방현욱의 노래입니다. 블랙수트에 광나는 구두까지 갖추신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프로정신. 무대 매너만 봐도 노래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네요. 남자는 말합니다. 그거 저거 맨날 TV에서 보거든요. 그거 불러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불러봤어요.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 어르신도 좋아하고 어르신도 좋아하는 거 그거 선택한 것 같아요. 이번엔 모범장애인 표창도 받은 이재일 사원의 무대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담긴 고맙다는 따뜻한 노랫말. 어쩌면 이 순간 모두에게 그간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홀가분했어요. 둘 다 좋아요. 노래하는 것도 좋고 악기 하는 것도 좋아요. 인상 타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 기분이 너무 좋고 경품도 타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경품을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 되게. 경품을 누구한테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웃분들에게 이웃 주민에게 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몰래 숨어서 인형탈을 쓰고 있는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원들. 참가자들의 경연이 끝나기 무섭게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깜짝 무대를 선보입니다.
순식간에 장내는 콘서트 분위기. 에라이 탈도 썼겠다. 엉덩이 실룩실룩.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이 순간만큼은 모두 똑같이 즐기는 흥부자들입니다. 음악으로 모두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해피바이러스는 오늘도 진심을 가득 담아 세상을 향해 힘껏 노래합니다. 이들의 노래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잡초 하나, 풀 하나, 뭐 물방울 하나 이런 것들이 내한테 어떤 감정을 갖다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려내자. 내 모든 걸 남겨둔 거 여기 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위치가 맞는가 보세요. 그림이 저쪽인지 저쪽인지 맞아. 맞아. 앞에 바다가 툭 터져서 이제 그것만 보고 왔는데 자연의 그 바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18년 전에 이제 틀을 잡은 거지 아예. 내가 와서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 동백나무가 많죠. 있지 생각하다 보니까 동백꽃을 한번 그려보자 그랬는데 아니 동백을 그러니까 너무 내 성격하고 맞고 또 의미도 좋고 그래서 이 정원을 본격적으로 만들자 싶어 심고 돌담 쌓고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본격적으로 동백을 그리다 보니까 아, 이 동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추운 겨울과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고 꽃을 피운다는 것은 동백이 더 한국적, 우리 한국적이고 우리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미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백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무런 저항 못하고 툭툭툭 떨어져서 짓밟 피고 죽음을 당하고 그걸 동백으로 상징을 해서 내가 여순 사건 그릴 때 동백꽃을 많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요새는 이제 내하고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도 너무 그런 느낌이 좋았고 그래서 쭉 그리다 보니까 대작도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흔히 그냥 동백 작가다고 내보고 많이들 그래요. 이 동백의 정원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그 한 나무를 이쁘게 다듬어서 그 나무하고 다른 나무 희생시키고 이러기는 싫어서 항상 전체를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같이 약간은 그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지만은 이 동백 정원을 제가 이제 내 작품화 시키는 그런 느낌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확인된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런 물건 하나하나 잡초 하나 풀 하나 뭐 물방울 하나 이런 것들이 내한테 어떤 감정을 갖다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려내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내가 삶을 하고 같이 유추하면서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을 남겨놓자 싶었어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많이 그리고 있어요. 조금 더. 내 정원 안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이 설치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제가 찾아보면 정원에서 전시했던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같이 그 정원 그림을 큰 대작으로 그렸던 그 장소에다 그 자리에다가 해놓은 이런 전시는 아마 세계 최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는 것도 작가의 심정이고 새로운 거, 남이 안 해왔던 거 이런 거 해보는 그런 실험 같은 거, 모험 같은 그런 거 조금씩은 내 마음이 강하게 그런 거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천국이 온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잘한다. 내가 벌써 배가 아플라 그러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전국에서 내 그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근래의 그림들을 한번 현장에서 자 이곳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와 팬과 만나는 그런 장소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내 공간에 있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아끼면서 더 그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나와요. 이 전시 해놓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래서 또 이런 작품들을 좀 더 많이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즐겁게 그리지만은 깊이 있게 자기 내면의 세계 어떻게 그려내느냐 이런 데다 관심을 두고 풀 하나 뭐 잎속에 나무 하나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려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 없이 그리고 원 없이 전시도 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허기가 지고 지금 그림 더 하고 싶고 허락하는 날까지 군산을 취재하고 싶거든요. 군산의 산과 군산의 물과 군산의 사람들을 취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군산의 향토사를 주로 취재하는 조종환 기자입니다. 옛날 신문 이렇게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검색도 하고 또 책도 보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모티브도 잡고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제가 한 40대 한 중반 원래 시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살아온 그 과거를 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향토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쓴 책들 여기 지금 모아놨는데요. 처음부터 백년사를 쓰자 이런 것은 아니었죠. 제가 연재기사를 쓰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백년사하고 이어진 것이죠. 지금 쓰시는 거죠? 2019년 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제가 카메라는 197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54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보석상을 했는데 저희 집에 미군이 왔어요. 이 카메라를 내가 구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군이 그걸 보더만 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거액을 주고 샀습니다. 30년 가까이를 많은 작품을 나한테 선물해준 그 카메라죠. 지금 뭐 보물 1호로 제가 지금 신주단지처럼 이게 모시고 있습니다. 군산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곳이 이쪽 수덕산이에요. 군산의 행정, 군산의 의료 역사, 모든 게 시작된 지적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군산에 와가지고 처음에 여기 진료소를 설치한 곳도 여기 수덕산입니다. 이쪽 지금 해안경을 썼어. 이 자리에 도립병원이 있던 것입니다. 동백대교. 군산은 쌀을 수탈해왔다. 쌀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쌀보다 그 쌀만큼이나 더 수탈해간 것이 어류입니다. 이게 지금 태산산인데 저 전망대가 군산 개항 6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전망대예요. 저게 지금 군산의 최초 군산 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월명공원이 시작된 곳이 저 언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금방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군산의 역사가 바로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 야구의 거리죠. 몇 년 전에 조성이 됐는데 여기가 바로 역진음향소, 그 유명한 군산상업고등학교 정문입니다. 군산상고가 72년부터 80년대까지 초까지 우승을 한 5번 정도를 해요. 9회 말 마지막 공격에 나선 군산상고는 끈질긴 주격전을 벌여 한꺼번에 6점을 보탬으로써 5-4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국경찰서 앞입니다. 우승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그 카프레이드가 벌어지거든요. 현수막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을 뒤엎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3층 건물 여기서는 막 꽃가루가 뿌려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하면서 그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레전드들이 합니다. 1923년에 개교한 군산중학교에서 야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왕이면 이건 하나의 향토사적인 측면에서 군산의 야구 역사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레전드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백년사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 그게 백년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 앞으로 보이는 게 울파호수공원이죠. 군산이 지니고 있는 최초 타이틀 그 책 그 지금 제가 집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음파호수공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 수리조합 설립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의 농어촌공사의 원조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쐬고 휴식을 취하러 이렇게 오늘 오면서도 우리가 농경시대에 역사적인 유물이 여기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이 군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는 마을이 나포면이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뚝이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쌓인 간척지가 되었습니다. 군산의 역사와 물류 또 모든 것이 이 금강하고 같이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강은 굉장히 군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군산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친한 벗이자 스승이죠. 산과 강 모든 게 저한테는 스승이고 벗입니다. 좋네요. 예, 예. 먹죠.
우리 김 선생님을 만난 것도 한 지금 한 4, 5년 될 거예요. 군산의 문화도시 이 재생사업 강의 한번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가면 하고 나서 제가 또 군산학 강의도 계속 들어주시고 그런 것을 내가 고맙죠. 처음에 제가 이것을 군산분들한테 소개하고 취재했을 때가 아마 지금 한 10만 몇 년 됐거든요. 아는 분들한테 물자장 추천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군산분들도. 군산 안에서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예, 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음 기억에 아마 70년대 중반? 지금 한 50년 됐죠? 지금도 시내에 나와가지고 손님들 만난다든가 아니면 인터뷰하고 이렇게 취재 다니다가 좀 늦으면 꼭 여기 와가지고 물자장을 먹죠. 굉장히 담백해요, 첫째. 담백하면서도 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시다시피 전부 어패류 이런 것이 들어가요. 버섯하고. 면만 먹고 건더기를 내겨놓고 가는 사람들은 참 보면은 안타깝고 속상할 정도로. 뭐랄까요. 군산의 시간 창고, 시간 상자 같은 분이세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에까지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이 음축 속에 사춘기 시절, 또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짜장면 집에서 일어났던 이 추억들, 소울푸드란 추억 여행할 수 있는 하나의 티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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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현재 집필하고 있는 것은 군산의 그 최초 타이틀 시리즈 한 50% 가까이 이 원고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군산을 연구하고 군산을 취재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더 발굴해서 쓰고 싶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누가 뒤처지지도 앞서지도 않는 같은 보폭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것일 테죠. 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세상을 향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동행해 봅니다. 4월의 어느 따스한 봄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앞마당에는 보행 보조 로봇 시연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로 가득 메웠는데요. 눈에 띈 것은 오늘 행사를 위해 모두가 보라색 옷으로 함께 입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장애 인식 개선 걷기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었죠. 매년 4월이 되면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행사가 열리잖아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장애인 걷기 대회를 실시하게 되었고 올해가 4회째 열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 완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참가자들만 해도 200여 명. 저마다 완보의 다짐을 하며 걷기 대회에 앞서 몸풀기를 합니다. 담을 넘는 담쟁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간의 벽을 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관에서 출발해 약 3.6km를 걷게 되는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원주천의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걷는 장애인식 개선 걷기 대회.
각자 걷는 방법도 속도도 다르지만 함께하는 이들을 배려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이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걷기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그쵸? 네네네.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은 날 예,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사랑 함께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오늘 이 걷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이 길이 무엇보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 순간 기분이 궁금해졌는데요. 나오니까 어때요? 아니요. 걸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많이요. 많이 좋아요? 네. 힘들지는 않아요? 네. 오, 선생님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걷는 거. 일부러 시간 내서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신났다! 신났다! 혼자가 아닌 둘이 또 여럿이 손을 꼭 잡고 즐겁게 걷다 보니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반환점에 어느새 도착했는데요. 반환점에서의 인증샷도 남겨봅니다. 걷는 게 힘드실 법도 한데 11주 유난히 분위기가 좋네요. 네, 저희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걸을 때는 내 속도대로 걸을 수 있는데 같이 걷는다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걸으면 또 안 보이던 것들도 또 보이고. 장애인 참가자들에게는 일터를 하루 쉬고 나올 만큼 함께 걷는 이 길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바라 오늘 걸 때 스포지다. 오케이 오케이.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장애인 참가자들입니다. 참가자 중에 진태 씨도 오늘 걸을 생각에 무척 설레었다는데요. 많이 걸어가지고 다리 아프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진태 씨 신은 신발 보니까 발이 엄청 편안해 보여요. 네. 발 안 아프죠? 네. 오, 신발이 좋아 보이는데? 네. 오, 잠깐만요. 이거 혹시 새 신발 아니에요? 맞아요. 새 신발이에요? 네. 오, 오늘 일부러 새 신발을 신었어요? 네. 왜요? 걷기 좋으려고. 아, 걷기 좋으려고. 네. 걷는 게 쉽지 않은 장애인 참가자들에게는 4월답지 않게 더운 날씨에 더욱더 완보의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비장애인에게는 걷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과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함께 걷다 힘들면 쉬었다 가는 게 또 함께 걷는 길의 매력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걷는 거 어떠세요? 좀 힘드는데. 힘듦을 힘들다 말할 수 있는 용기 맞습니다. 옛날에는 응. 활발하지 않았고 뒷부분이 안 좋았어요. 아, 네. 이거 하고부터 몸이 건강해졌어요.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같이 걸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와서 같이 어울리고. 아니 오늘 같이 걸으셔서 그런가 웃는 모습도 닮아지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의 모퉁이를 지나고 있는 이 순간. 때론 비포장길도 걸을 테고 때론 고속도로로 달릴 날도 있겠죠. 그렇게 걷고 달리다 보면 이렇게 3.6km의 완보하는 순간을 마주했듯 인생길도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장애인식 개선 걷기를 마치고 나니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중식 나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걷는 사이에 또 뒤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도 맛있는 점심
아이템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희 그 장애인 날 기념을 행사를 위해서 저희 원주 중앙 로타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밥을 대접한다고 해서 같이 와서 봉사활동 하게 됐는데 많이 보람이 되네요. 보람 느끼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사는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날씨도 좋았고요. 그리고 네. 다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즐겁게 함께 걸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민분들, 그다음에 또 후원해주시는 단체분들,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진짜 합심이 돼가지고 장애인 날 이렇게 같이 뜻깊게 행사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걷고 또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통의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선택하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원주 시민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고 합니다. 함께 걸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 더 멀리 걸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천천히.